날씨 좋고, 하하, 경치 좋고. 돈 쓰기 좋은 날이다, 오늘. 예? 자, 아이고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명부입니다.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, 요거를 오늘 시작합니다. 이 화려한 외출이 뭐냐면 평생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조냥만 해온 우리 살아온 어른을 모시고 관내에서 한 두어 시간 동안 20만 원을 꼭 써야 되는 아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예,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. 그 20만 원을 우리가 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보시 이거 야래가 나한테 이 카드를 주면 이거 참 이럴 때도 돈을 안 아낀단 말이에요. 다 어, 법인카드네요. 카드. 네. 이제 김명부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평생에 한번 있을 화려한 외출을 오늘 아주 멋지게 에?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쓰게 되면 아니 못 쓰면 어? 못 쓰면 아 이거 네. 못 쓰면 나가 물어야 돼요? 네. 아하 큰일 해보자 일단이 근데 해방 나 잘 안 되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. 자 개나잖아 오늘 주인공이 저번에 그저 아이고 저번에 그저 기부하신 아, 아 대학교에 예예예 예, 예, 예. 아 그때 1억 원 기부하셨잖아요. 이 어디 저 운동으로 태권도 다녀면서 가? 아니 95세 개비 걔는 그 대통령 상 받았잖아 멍해. 아직은 상 안 왔어다. 아 받기 내고 걔당 안주민을 들고 가. 그 안주민을 주고 그 상 타진 그걸 내놓니까. 아 이게 저 부부면 어른 집이고 이거. 예예. 그 막 저 기부하는 예, 어른. 예예예. 예, 예. 아. 원래 이 어른은 아니 말고 딱 막 가빔식. 가빔식을 좀. 명부삼촌들 몰라 보시네요. 네, 몰라. 가니까. 갖다 놔. 갖다 놔네. 솔솔로서 솔솔이야. 아나 옛날에 막 인기 좋아하신데 이게 뭐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. 하루방으로 해놓는 뭐 베리책 따는 다 가빔식 얘기. 자 이리 맞대라는 게 들어가니. 자 여기 할머니 댁 보세요. 배식과 아라지 국왕 누게. 부서방 누리는 뭐. 부서방 저번이 올 때 가인이가 부서방이고 그때 부서방 올 땐 막 김성웅이 초자 때 넘어 네. 나 김성웅이라 아이고 이제는 알아지 알아지 구강 허설 얼굴 달라봐야겠죠 주가 허설 얼굴이 따배서 얼굴이 늙어배서 오늘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뭐 영칠내수다 저 오늘 나가 무사와시냐 하면 예. 돈 쓰레 와수다 나 필요한 거 하나 더 없지. 하나도 아야 필요한 거 하나 더 오시나? 다 그냥? 형 날 보려오라 준 것만 해도 천만금 싸나네. 고마워도 나 그런 거 나 받는 건 일주일. 난 남을 도와준 사람이 남 이거 받아본 데는 없어요. 큰일 났지. 저기 삼촌. 어,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네요. 돈 쓰면 예. 나가 물어야 돼. 야. 알아지 구가? 돈 쓰는 게 이렇게 무조건 어려워. 무조건 안 쓰게 될 일이 아니고 안 쓰는 순간 나가 그걸 다 물어내야 되나? 써버려야. 아이고 무시거려. 날 외근에 돈을 쓰고가. 자.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거 지금 경호야 요즘 식당도 장사 안 되구나 다 몰아줘야 돼 일단 가기로 하고 삼촌이야 자 대보라 이제 가기로 하고 저 아 우리 고치 저 우리 집 집사님이고 아니 사모님 지금 저 사모님은 우리 서희가 먹으면 나가 밥 먹고 끝난 다음에 뭐 저 돌돌 온 거 형 저 케이크도 차도 혼자 마시고 오면 그거 혼 10 2-3만 원 그거 그러면 7만 원에 뭐 사야 돼, 7만 원에. 나 살 거 없어다. 그럼 전 그러시면 여기 경로당에 점심 드실 수 있게 빵이나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또 가긴 경로당에 같이 갈 거. 아, 좋은 생각이네요. 오란 여기 있는 차량을 오란 경로당을 방송국에서 사줬다. 사줬지 형 허구다 이미. 그럼 그건 대구 가겠니? 예예. 아 잘 됐다.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. 안 돼, 아니면 안 되고. 좀 솔솔 가보게. 예. 야. 아 처음에 돈을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네. 허리 고생했어요. 잘 걸으면서. 그러니까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게 네, 몸에 배신 거예요. 자 화려한 외출이 시작됐습니다. 어, 빵 한 명씩 게. 아이고 수고했습니다. 빵 사래 빵 사래. 이거 허설 사고. 무시고. 아 찹쌀 찹쌀로 하고. 또 꽈배기. 꽈배기. 이름이 뭐고 꽈배기? 꽈배기 꽈배기. 꽈배기. 까베기. 아이고야 까베기 떨어져 버렸지. 저런 거 안 좋아합니까? 저런 거 찐빵. 예, 찐빵도. 사. 찐빵도 어른들 부드러운 한 좋아하지 않을 거야. 예, 예. 그러면 꿰베기는 똑 떨어져 불고. 까베기는 떨어져. 저 팥 담아진 건 팥. 15개. 15개. 이것도 15개. 삼촌이 15개를 좋아하는구나. 아니 이게
열한 사람도 나온 게 두 사람도 나온 게 부족하면 안 될 거고 부족하면 안 되는 하나라도 더 남아야 그렇지.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아, 어르신 아하 네. 딸기밥 어르신들은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다 출발이 좋다 이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빵 3만 원에 이거 19,200원이니까 49,200원이 자 이제 15만 800원만 쓰면 된다 이제 제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아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해요 옥대가 예. 나 알아지 구가 네 아유 반갑습니다 누구라 저 당황하셨어요 지금 자 우리 부구면 삼촌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칩사 박수를 칩사 이거 빵 사왔지 이거 완전 하얀 사왔지 아이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거 나 땅 너 드십소 야 야 바꾸다 네. 야 바꾸다 건강 없어 네. 아이 우리 막 빵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요 관내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레스토랑 사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저 이 식당이 그 저 서양식으로 행위에 그걸 잘 넣는 초자화신한 가보게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1인분에 조금 싸게 점심이나 3만 원이 비쌌고 쌌고 너무 비싸다 비싸? 네. 얼마짜리 먹으시면 좋고 한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꽂으면 되는데 3만 원은 조금 비싸 네. 아 근데 가보게 일단이야 네. 이리 저 밖에 막 이 병들 뭐 담수가 이거 잘도 행복 잘도 행복했어. 잘도 퍼먹어 줬다. 잘도 퍼먹어. 술도 퍼먹어 이거. 이 빈병들을 무사히 다 못 안하신지 모르겠다 야. 저 기른 거예요 집에서 기른 치커리. 아, 치커리. 네 그리고 저 양상추, 병아리콩. 병아리콩. 겨자를 이용한 겉절이라고 보시면. 아. 어르신들이 이런 샐러드를 좋아하실까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보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. 예. 그게 아니고 난 막 입에 맞진 않았는데 입에 맞을 거야 입에 맞으면 잘 먹어보자 난 막 시큼시큼 먹기니 맛있는데 식초가 발사믹 식초 들어가서 아 그래도 잘 드시니까 좋네요 노란색 소스는 당근 퓨레인데요 당근 예, 평대에 가서 구해온 당근 아. 준비한 거고요 꽈리고추 퓨레입니다 꽈리고추 두 가지 소스를 다 발라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. 아~ 지금 새우인가요? 새우하고요. 당근 휴레를 같이 이걸 같이 먹으라 하더라고 아까 이렇게 딱 새우의 비린 맛을 요 고추 아까 그게 싹 잡아주고 그 뒤로 당근 휴레가 단맛. 그렇지. 입을 한번 씻어보러. 음식평을 엄청 잘하시네. 아~ 어이구 독특하다 이게 독특하다요. 맛있겠네. 자, 막 짜진 않은데 이번엔 막 맛있다. 몇 번째? 4번. 네 번째. 앞에 먹은 거 다 기억 남수게? 예. 앞에 뭐 먹었어 첫 번째? 흰 풀달미. 두 번째? 뭐 사위. 사위? 사위를 먹었다고? 사위랑. 매누리도 아니고 사위를 먹었다고? 아 새우. 새우. 세 번째. 세 번째는 닭고기. 닭고기, 그렇지. 이제 네 번째는 스파게티도 좀 낯설지 않으실까 걱정인데. 삼촌, 요 위에 풀이 서양 풀이엔 르꼴라 드십시오. 민들레 풀 남수다. 민들레 풀, 야. 이거 먹으면 배부르구나. 다른 데 가면요, 이거만도에 한 만 원 받아 그러. 그냥 우리 3만 원에. 아가가 풀 넣고 사위 하고 며느리하고 이 소스가 먹을수록 좋네 이게 뒤로 뒷맛이 좋네 잘 만들었네 약간 깊은 맛이 나네요 그죠? 솔직히 깊은 맛 이건 맛 이건 맛좋고 스파게티를 잘 드셨어요 네, 이건 입에 맞아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이거 이름은 아라지쿠가 우리 구치액만 하지만 냄새잖아 스파게티 예 이 새끼 요거 이놈의 새끼 과일을 갈아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급지네 디저트인가요? 그렇죠 고급죠 이거 막 고급 아이스크림이다 이게 그나저나 68,000원을 빨리 써야 돼
이제 예. 형은 6만 8백은 빨리 쓰거든요. 나 무시겠다. 뭐? 화장지 큰 거. 아, 화장지. 그거 하나만 사주세요. 네, 가면서 마트로 가면.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삼촌이 그렇게 원하는 화장지 삼겹. 삼촌. 예. 네. 사와수다 이제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직 거 이거. 예. 네. 휴지. 예. 네. 참기름. 참기름은 두 개 사서 이거. 참외. 아이고. 참외 이거 좋은 금액 꽤 쉽다. 네. 이것도 괜찮아. 예. 네. 맛이 있어 살 건디. 아이 좋습니다. 그럼 나 저 뒤에 시크쿠다야. 어떤 표정이 안 좋수다. 아이고 좋습니다. 잘못 산. 잘못 산. 잘 사왔었다. 잘 사수까. 네. 잘 사시면 한번 없어 진짜. 자 이제 마지막 코스. 그러면 이제 삼촌이 이 바당이 아까 여든 될 때까지 했을까? 몇 살 때부터? 열대부터. 열다섯 때부터. 65년. 물질은 또 일릉이 높아뛰 가서 힘내고. 아이고 아이고. 경행 번 돈으로 한 걸 다 기부해 버리시는 게. 아이고 아이고. 장수도 조금 하고. 괜아. 이제 삼촌이 평생을 바친 이 바당을 보면 예. 들어간 맛 좀 보먹어. 예. 예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, 가보게. 나 때문에 수고들. 어르신들은 이런 데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당근 케이크 하나? 다쿠아지 하나? 아까 이거 뭐였죠? 크로플 하나? 당근 주스 하나? 이거 다 명부 삼촌이 드시고 싶은 거 시키잖아요. 아니, 아니에요. 골고루. 2만 3천 원 나오죠. 자, 정확하잖아요. 나 지금 계산기 누르면서 했어, 지금. 아, 추가된 건 내가 낸 거잖아. 100원은 김명부 삼촌 잡아다. 100원은 내가 낸 거. 내가 낸 대로 100원. 아, 부족한 건 나 내 거다. 삼촌, 100원 부족한 건 100원. 100원은 전도 넣고. 예, 나가 내 거다, 100원이야. 자, 그럼 그렇게 주시도록 하시죠. 네. 20만 100원을 가지고 오늘 김명부의 화려한 내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. 삼촌 동네 이 주룩이 형 멋진 네가 이신 걸 몰랑 살아신 네. 오늘 와봐수다야. 속으로 바다가 보이는. 아까 오조리 해안이랑 네. 옆에. 바다에 또도 올다 어느 모래. 맛있어요? 당근 들었죠? 응? 나. 이 소금에 이거 하얀 거 이거 뭔고 이거? 크림인가 이거? 크림이라는 게. 네. 삼촌 오늘 저희도 처음엔 막 안 가켜 안 가켜 하던 쟤도 나 졸음에 쫓아댕겨내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뭐가 제일 하나만 꼽으려면 뭐 꼽을 거야? 맛 좋은 거. 하나 맛 좋은 건 그 저 우동. 우동? 네, 우동? 스파게티. 어. 우리 어르신이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건 그거 우동. 도마도 우동이야. 도마도 우동. 도마도 우동. 아니 나도 그게 제일 낫더라고. 그냥 구추룩 저 열심히 기부도 하고 아끼멍 살아오셨는데 오늘 우린 20만 원을 바락 서비스 숙객이. 그건 어떻게 돼요? 그냥 그것도 사람은 먹을 때 먹고 쓸 때 써야 그렇지. 너무 좋게도 그냥 아낄 때 아끼더라도 또 있을 때는 써야 된다. 예. 아, 그래서 우리 이 화려한 외출이 예. 예, 다음에 또 예. 우리가 다른 어른을 만나가지고 예. 맛좋은 것도 사드리고 예. 동네에 강, 저 장사하는 데 강 좀 포라도 주고 예.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요? 필요하지. 아이고야. 예, 앞으로도 네,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은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 화이팅! 어르신 건강하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박수. 감사합니다. 손 한 번 흔들어줘요. 손 한 번 이렇게. 손 한 번. 감사합니다. 나 이것 때문에 오라니까 감사합니다.